안녕하십니까. 새벽 사냥꾼 로빈입니다. 자, 6월 12일, 의무 보유 확약이, 예, 풀리는 날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HD언니 마린 솔루션 주가를 굉장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이 파트너십 계약 관련 미공시 자료 좀 가져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로빈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영상 다 보기 바쁘신 분들, 자, 010-4983-8709번으로 현대 또는 H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다가오는 다음 주 가장 큰 문제가 있죠. 6월 10일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 총 15일 확약이 360만 주가 나온다는 건데, 자, 이게 원화로 따지자면 4,770억 정도 되는 물량인데, 현재 공모가보다 높은 상태여서 과연 이 물량들을 어떻게 될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연기금 보유 물량이 총 134만 주, 순매수로 하자면 HD 마린 솔루션 이렇게 잡고 있죠. 자, 근데 우리 15일 확약 풀리는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순매수로도 가장 많이 잡은 게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에서 이 360만 주 중에서 총 자 160만 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기금 쪽에서는 아직 우리 자 이 종목 끝낼 계획이 아직 없고, 이 종목 현재 15만원에서 20만원 선에 물려 있다 보니까 매물대가 많아서 오르는지 좀 많이 의문이실 겁니다. 자, 우리 전 종목 뭐였죠? 자, 파도나 이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종목에서도 이 예시만 보더라도 우리는 항상 2차 파장을 노리는 연기금은 2차 파장을 노리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오늘 2024년 6월 3일인 오늘부터 우리 주주님들 실시간 대응을 꼭 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자, 타점 공유 저도 추가 매수 할 거고요. 나는 우리 일 때문에 진행을 못한다, 실시간 대응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 이 자료 보시면 국내에 아직 공시화가 안 된 자료입니다. 자료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싱가포르의 시트리움과 한국의 현대 LNG 선단 업그레이드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계약 규모는 여기서 보시면 미공개가 나와 있고요. LNG선 아시죠? 자, LNG선 수리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으로 향후 2년간 LNG선 리핏 작업을 좀 포함시켰다. 자, 2024년 우리 5월, 이 부분 중요합니다.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 쉽게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 회사가 단순하게 AS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선박수리랑 우리 개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없는 외부 야드를 좀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자, 고객사가 HD현대 마린 솔루션에 의뢰를 할 때, 자, 중국이나, 자,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 수리 야드를 좀 섭외를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 전 세계 1위인 우리 시트리움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여기서 우리 계약 규모는 미공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계약 규모 관련 미공시 자료 가져왔습니다. 자, 그린쉽 시트리움 현대 계약 체결 아직 국내 공시화도 안 됐고요. 싱가포르 공시화된 자료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 이 두 기업이 파트너십으로 서로 호재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시 발표된 우리 싱가포르의 시트리움 이 기업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가를 보자면 4월 말까지는 계속 바닥가 치는 상태에서 5월달에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트리움 주가 이미 반영된 상태고요. 현재 시트리움 주가를 보시면 좀 우리 4월까지 계속 바닥 찍었죠. 그러다가 이번 인수합병이랑 현대 우리 파트너십, 아까 말씀드렸죠. 이 파트너십 효율을 좀 극대화시키면서 두 기업 모두 매출이 급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시트리움 같은 경우, 자, 매년 작년 대비 1500% 이상의 주가가 오르면서 엄청난 급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약 규모 미공시 자료 가져왔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2024년 6월달 공시화 예정이고요. 우리 계약 규모 매출 영향력, 자, 이 공시 자료 나오기 전에 연기금 물량은 더 들어올 겁니다. 우리 무조건 이 연기금 물량은 무조건 더 들어올 거고요. 자, 무조건 더 들어올 거고, 자, 이 공시 나오는 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2차 파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때 우리 꼭 이 높은 최고점, 이 최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뇌동 매매랑 손절 절대 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자, 미공시 자료 우리 6월달 발표 예정이고요. 자, 이런 제가 이런 자료 좀 가져왔는데 저한테 돈 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돈 달라는 거 아니고요. 자, 먼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날짜도 나와 있으니까 위에 번호 010-4983-8309 자, 010-4983-8709번으로 저한테 현대 또는 HD 또는 HD 또는 현재 우리 HD 현대 마린 솔루션 평당가 자, 평당가 저한테 보여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개개인분들 매도 타점 미공시 자료 남겨드리면서 발표날 매도 타점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이제 현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미공시 자료랑 발표 당일 매도 타점 남겨드리겠습니다. 유료로 받는 거 아니고요. 네, 무료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 010-4983-8709번으로 저한테 현대 또는 H 또는 우리 물려계신 평당가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미공시 자료랑 매도 타점 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공시 자료 제가 유료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유료 아니고요. 자, 무조건 이 무료로 안내 드릴 거고요. 이렇게 좋은 정보 좀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우리 댓글로 이 로빈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절대 돈 달라는 거 아니고요. 자, 위에 번호 4983-8709번으로 자, 현대 또는 H 나머지 뭐라 했죠? 아니면 자기 평당가 말씀 주시면 제가 계약 규모와 국내 발표 날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새로 남겨드릴 거고요.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였죠? 우리 정보죠. 자, 이 주식 타점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력과 개미의 차이는 우리 이 정보로 인해서 수익과 손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자,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 운이 좋아서 정보 없이 수익 나는 경우 있습니다. 있는데 자, 우리가 하는 건 뭐죠? 투자입니다. 자, 우리 투자는 절대 운에다 투자금을 맡기려면 그거는 완전 로또나 복권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투자는 우리 투기처럼 욕심부리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 계좌 잔고를 부여 나가면서 자, 고수익으로 안전하게 계좌 잔고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자, 많은 분들이 어떤 거 아시죠? 우리 일을 하면서 모았던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산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공부도 안 하시고 수익을 보고 싶은 마음이 대다수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 자, 주식 우리 주식이라는 거는 공부 안 하고 자, 정보 없습니다. 자, 그렇고 수익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도박을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 도박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자, 확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확률 자, 50% 아래다. 50% 아래면 우린 도박입니다. 자, 확률이 70% 이하다. 이하면 자, 우리는 투기. 70% 이상이면 이게 투자입니다. 자, 자신이 우리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도박인지 투기인지 투자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계좌 거래 내역서 보시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게 도박인지 투기인지 투자인지 우리 한 10분만 진짜 딱 더도 말고 이 10분만 투자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주식 바닥에 이 10년 차가 되면서 이제 좀 많은 걸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했었죠. 주식 공부 안 하고 우리 정보 없이 하는 거 무조건 도박입니다. 운에 맡기는 거 도박이에요. 자, 제가 그 정보 우리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정보 싸움에서 무조건 살아나셔야 합니다. 자, 위에 번호 010-4983-8709번으로 저한테 H나 현대라고 남겨주시면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H 현대 마린 솔루션의 2차 파장 우리 2차 파장 이후 8월에 큰 호재가 있죠. H 현대 마린 솔루션의 기사 보시자면 H 현대 마린 솔루션은 상장 3개월이 지난 8월 MSCI 지수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 나오고요. 여기서 총 시가총액 1조 2,800억 원이 자 기준선 1조 800억 원의 수준에 맞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총
현재 5,200억. 우리 시가총액이 5,200억이 부족하다. 그 부족한 시가총액, 우리 이 부족한 시가총액 어디서 채울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우리 6월 싱가포르 관련 호재기사, 전 세계에서 기업 1위 기업과 파트너십 비밀계약 체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체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현대는 지금 MSCI 편입을 위한 이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기사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 보이는데, 자, 제가 가져온 미공시 자료 보시면 여러분들은, 자, 현재 현대에서는 MSCI 편입을 하는 빌드업 중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차트를 보면서 MSCI 이 편입은 정확히 일주일 전이 가장 고점인데, MSCI 편입 사례를 보자면 엔캠 있죠 처음에. 자, 제가 MSCI 편입이 정확히 일주일 전에 가장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 4월 18일 목요일보다 영업일 기준 1, 2, 3, 4, 5, 6, 7 딱 정확히 7일 전에 4월 8일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례 보자면 에코프로머티, 이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 심사날이 언제였을까요? 자, 1월 19일이었는데 이것도 같이 보자면, 자, 정확히 1, 2, 3, 4, 5, 6, 7 이 7일 전인 1월 10일 가장 최고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대략적인 최고점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매도 타점 잘 알 수 있습니다. 매도 타점 잘 잡을 수 있고요. 저도 처음부터 주식을 잘하고 우리 수익을 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옛날 주식 계좌입니다. 많이 처참하죠? 마이너스 되게 많이 봤습니다. 가끔 수익 나는 종목이 있는데 뭐 운 좋게 수익 나는 거고요. 사실상 80-90%는 마이너스를 엄청 받습니다. 아,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판에 뛰어든 제 계좌입니다. 자, 저의 과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자, 저한테 우리 주식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적금까지 깨고 낮에 일한 돈으로 전부 우리 주식을 하고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돈으로, 예, 생활을 할 정도로 주식으로 제가 제 인생 바꿔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자, 주식 처음 할 때 저도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몇 억 직접 잃어가면서 제가 우리 터득한 이 방법들 제가 계속 적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기초 지식들이 생기고 세력 패턴 분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 노하우들, 저희 구독자님들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면서 제가 추천도 드리고 저한테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우리 대응 방법 여기 보이시죠? 매도 후 대응 중이에요. 대응법도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니까 편하시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측 하단에 여기 수익률 보시면 제가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 수익률이라고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자, 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화면을 좀 보시면, 자, 6개월 동안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으로 1억 만들어드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 제가 예전에 못하던 주식을 이제 잘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50% 뭐 100% 이 정도 수익률 가지고 가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는 걸,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자, 물론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됩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아마 구독자님들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조금만 올라갔다가 이 빠지더라도 이 부분에서 바로 매도치고, 그쵸? 그리고 좀만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손절하고 싶고, 이런 마음 다들 너무 큽니다. 자, 파도나 최근 공모주처럼 파장이 올라갔다가, 자, 그대로 확 떨어진 악재처럼 그러다가 박스권 유지하는, 자,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하락하고 있는 우하향 추세선을 이어가면서, 자, 악재가 나오면서 우리 최대한 이 바닥을 찍는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의 바닥 부분만 잘 알아도 최소 우리 1주에서 2주 정도, 네, 몇십 프로? 저희가 50%에서 100% 정도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6개월 동안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00% 무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구독이랑 저희가 무료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는 좀 필수입니다. 저희가 전체 다 받고 싶지만 자, 선착순 50명까지만 저희가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100만원 가능한데 1억 만들어드립니다. 그건 힘듭니다. 100만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시니까 편하시게 저한테 번호 010-4983-8709번으로 무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 연락 편하게 주시고 저는 구독자님들이랑 저와 함께 하다가 언젠가는 혼자서 세력들의 여러 패턴들 이런 거 있잖아요. 거래량 분석법들 직접 배우시고 나중에는 혼자 투자해도 우리 수익률 50%에서 자 100% 이렇게 수익 나시면서 주식하시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직접 제가 돈을 잃어가면서 제가 이런 패턴과 분석법들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파일 하나가 됐는데 자료를 좀 간단하게 보자면 자 주식 어려울 땐 자 여기서 세력사냥꾼 로빈 제 번호 나오고요. 목차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의사항 그리고 이론 그렇죠? 지지와 저항 중요하죠. 세력 패턴 분석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바탕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지지항 저항 말고 오늘 좀 설명드릴 거는 이 세력 패턴 분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더블탑 쌍고점 패턴에서 매수에 대한 볼륨이 작아지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다. 즉 이 패턴인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올랐다가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또 올랐다가 우하향 쭉 해버리는 기본 중에 기본인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목선. 목선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실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 보자면 우리 종목 파두 여러분들 요즘 최근 IPO 종목 파두 보이실 겁니다. 똑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고점 찍었다가 그대로 우하향 해버리는 기본 중에 기본인 차트이고요. 자 여기서 자, 목선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패턴의 특징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자, 두 개의 고점 있다. 목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목선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고점보다, 자, 첫 번째 고점이 거래량이 더 많다. 첫 번째가 더 많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자면, 이 파도 같은 경우 첫 번째 고점이랑 두 번째 고점이 있죠. 이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첫 번째 고점이랑 두 번째 고점 비교했을 때, 자 어떻게 되죠? 두 번째 고점이 더 적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고점이 더 많은 거래량이 뛰고 있습니다. 자 다른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종목 파로스 아이바이오 보자면 자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대로 쭉 우하향 해버리는 차트. 자 기본적으로 목선이 있고요. 첫 번째 거래량 역시 더 많은 특징을 띄고 있고요. 자 이게 이 차트는 똑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는 이 차트는 주식의 차트가 아니라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런 특징의 이 패턴을 분석하고 이 주식은 떨어지겠다. 앞으로는 떨어지겠다. 또는 우리 한번 다시 올라갈 때 자 이때가 고점이다 라고 생각이 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직접 경험해서 제가 만든 이 자료들 유료 아니고요.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자 무료로 제가 자료들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 자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자 010-4983-8709번으로 문자로 무료라고 문자 주시면 한 분 한 분 무료로 여러분들께 우리 기법 자료와 제가 직접 사용하는 우리 매매 기법 자료 다 보내드릴 테니까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성투하는 날까지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